네, 월요일인 오늘은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 한 주간의 이슈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 네. 월요일에 쉬어가지고 올해 첫 방송, 연희님의 첫 방송을 함께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둘째 주에는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좀 간략하게 좀 미리 보기 해볼까요? 네. 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좀 일정이 좀 많은 편이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 시즌도 스타트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지표라든지 볼만한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JP모건 힐스케어 네. 컨퍼런스. 지난주부터, 뭐 연말부터죠, 사실. 기대감이 좀 엄청나게 몰렸던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주도주를 또 형성하는 동안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보면은 메인 트랙으로 발표를 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있겠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또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먼저. 네, 일단 오늘부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년 이제 연말부터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기도 했었던 부분인데요. 2024년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올해를 주도할 이제 섹터가 무엇인가 많은 관심이 쏠려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JP모건 콘퍼런스 헬스케어 콘퍼런스인 것 같고요. 이제 굳이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려도 오늘 하루 종일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그렇죠. 나왔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이 컨퍼런스 자체에 참가했다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상 뭐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면 이게 결국에는 다 실망 매물로 출회될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대형 뭐 M&A라던가 기술 수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빅딜 소식들이 있어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 올해의 JP모건 콘퍼런스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작년의 경우에는 ADC 치료제가 가장 큰 키워드였었거든요. 네. 제약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저조했었잖아요. 실적이라든가 여러 그렇죠. 가지 모멘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린 게 바로 ADC 신약 개발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 좀 선점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하면서 작년에 가장 큰 키워드는 일단은 ADC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그럼 지난해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ADC,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이슈가 있는 그런 키워드로 많이 부각이 돼서 ADC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네, ADC 기술은 일단은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딱 암세포만 표적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항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항암제의 경우에는요, 정상세포도 같이 건드린다는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지만 ADC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차세대 유망 기술로 좀 꼽히고 있어서 이 시장 자체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연평균 15%씩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빅파마들의 좀 관심이 증가하면서 작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쪽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레고캔바이오의 빅딜 성사도 맞죠.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해에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금액 기준 으로 1위 M&A도 ADC 쪽에서 나왔었고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금액도 이제 ADC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나 ADC에 대한 신약 개발이 똑같이 키워드로 끌고 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DC 신약 개발이 암종별로 이 잠재력을 좀더 넓히는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ADC 신약 개발이 유방암 쪽에만 약간 좀 한정적으로 국한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ADC 신약이 폐암이라던가 뭐 대장암이라던가 난소암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형암으로 이 잠재력이라던가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것이 올해 좀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ADC뿐만이 아니라 또 올해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게 작년에 계속 이어갑니다. 뭐 알츠하이머 시장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 네. 시장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지난해 키워드였던 ADC에 대해서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과연 끝나게 되면 어떤 M&A라든지 혹은 또 관련해서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저희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었지만 또 오늘부터 내일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네. 4분기죠.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에 또 포문이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또 좀 약간 특이하게 LG전자가 먼저 네. 발표를 하더라고요. 보통 같은 날 내거나 뭐 다음날 나오거나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인데 아무래도 가전이나 뭐 혹은 전장 이런 쪽에 대한 성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LG전자의 주가도 이제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네. LG전자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하반기 내내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LG전자의 목표 주가도 같이 낮추는 증권사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분기 LG전자의 매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은 22조 8,900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395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분기에도 역시나 TV라던가 가전이라던가 IT 쪽의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네.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경절도 있었고요. 또 블랙프라이데이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서 이익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IT 쪽이라든가 가전 이쪽에는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고 아직 이쪽 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서가 아무래도 전장 사업 부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에서는 그래도 4분기에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장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성이 좀 높은 수주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고 매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높고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이쪽 사업 부분은 꾸준한 상정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LG전자의 실적은 이제 4분기보다는 이제 올해부터 2024년부터 네. 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IT 쪽이라든가 가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가전 수요라든가 뭐 이런 수요가 올해부터는 조금 반등을 네네. 하고 이제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까지 좀 반영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LG전자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VS 쪽 전장 사업 쪽에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악재가 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LG전자 뭐 장마감 이후에 나오게 될지 혹은 이 장중에 나오게 될지 뭐 2시나 4시 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또 삼성전자가 보통은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연다고들 네. 하잖아요. 물론 시가총액 1위기도 하고. 삼성전자 일단 4분기 예상 실적 뭐 전망들을 몇 가지 보니까 이번에 메모리가 그래도 네.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증권사들의 평균적인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요. 매출의 경우에는 한 69조 8,300억 대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한 3조 6천억 원, 뭐 4조 이 정도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까지는요 DS 쪽, 이 반도체 쪽의 실적이 조 단위로 영업 적자를 계속해서 네. 지속을 해왔었던 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는 DS 쪽의 그 적자가 4조 원대를 네네.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이 조 단위의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 이제 내일 발표 잠정적으로 발표되는 4분기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 단위는 이제 끝내고 한 6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수준의 네. 적자 폭으로 좀 이제 개선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산에 대한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적자폭이 줄어났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출하량이라든가 평균 판매 가격을 좀 살펴보자면요. DRAM이랑 NAND의 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30% 수준 증가할 네.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판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DRAM이 한 15%, NAND의 경우에는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를 끝내고 내년 1분기부터는 DS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에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또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수출도 요즘에 좀 지표로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네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하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막 10만 전자 갈 것이다라고 이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딱 세 가지로만 좀 짚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쪽에 수주가 증가되는 관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AI의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시장에서는 다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올해 진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갈 수 있을지 함께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손실 구간에 많이들 물려 계실 쪽이 아마 10만 원 그 근처 네, 부근일 맞아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권사 정도. 쪽에서 네, 좀 공격적인 전망들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LG전자, 삼성전자 오늘 내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정을 보니까요. 9일에도 CS2024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한참 좀 분주하다고 하고 네. 제 근처에도 이제 가신 지인분들이 좀 있는데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정말 기술력이 기대될 만한 그런 전시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CS2024 매년 좀 트렌드가 있거나 혹은 이런 뭐랄까요 문구가 있죠. 네. 이번 CS2024는 어떤 트렌드를 좀 보여줄까요? 네, CS2024 같은 경우에는 뭐 CS 전시회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전 IT 전시회로 이제 매년 열리는 전시회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에도 AI라는 키워드가 이제 올해의 CS2024의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키워드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AI for all이라고 하면서 모두를 위한 AI라는 키워드를 좀 갖고 갔어요. 곧 이제 출시가 되죠. 갤럭시 S 시리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 가우스가 네네. 탑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세탁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가전 제품에도 AI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진짜 삼성전자의 AI for all이라는 키워드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AI가 조금 더 촘촘하게 자리 잡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의 지금 수요가 막 반등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AI가 이렇게 접목이 되면 이쪽에서 다시 새로운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PC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꾸 꾼다거나 네. 아니면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한다던가 이런 약간은 하드웨어 쪽에서 좀 우리가 차별화를 많이 내세우려고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AI와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차별화를 두게 된다면 이쪽에서 다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도체와 엮어볼 수 있는 것들이 네. 디램이라던가 낸드의 탑재량이 또 이제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높아지니까요.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전뿐만이 아니라 로봇 섹터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로봇 시장이 사실상 이제 작년부터 개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오르다 보니까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제 도대체 최적의 도대체 언제 찍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산업이 조금 더 올해 주목을 받고 주도적인 섹터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로봇이 이제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사람처럼 인지 능력을 펼치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로봇에도 AI가 이렇게 좀 접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어서 CS2024도 굉장히 많은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 중심으로 또 괜찮은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도 추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또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난주에 비트코인 쪽에서도 계속 또 미국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등락이 좀 이어졌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수요일에 있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 또 뭐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다 네,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작년에 16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쭉 올랐었던 이유는 뭐 반감기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이 현물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올라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막상 또 시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라는 이제 시장에 좀 흔들림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동안에는 그 이 BTF
BTS가 아니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 승인을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거절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부터 이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으로는 이 승인이 또 미뤄질 수도 있다, 2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불안 심리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급등락,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거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 기간이 되어 봐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줄 그렇죠. 것인지 안 네. 해줄 것인지 아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이 워낙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160% 이상 올랐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ETF 승인에 따라서 진짜로 유의미한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들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사실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또 경제 지표들이 많아요. 미국의 12월 CPI,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간씩 좀 흔들리기도 맞아요. 하고 아무래도 연준 쪽에서도 이 스탠스를 또 약간은 좀 채도를 낮춰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CPI에 대한 전망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또 계속 하반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증시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잖아요. 네. 특히 뭐 CPI라던가 PPI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1월 PC 가격 지수가 2.6%로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면서 물가 안정치인 2%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하반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공개된 그 12월 FOMC 회의록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니 네. 여전히 물가가 잡혔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연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그렇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12월 CPI라던가 PPI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바로는 CPI랑 뭐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그리고 근원의 경우에는 3.9%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미국의 고용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심지어 임금 상승률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막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 그래서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약간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로존 쪽에서는 CPI가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CPI도 너무 안심하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표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좀 중요한 이슈들 저희가 그 타임라인으로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이번 주 정부 정책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좀 있었죠.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네.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슈들 마지막으로 짚어주세요. 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금융투자 상품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재밌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금투세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네. 시행되지 않았는지 지금 폐지가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새해부터 좀 이런 이슈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시행이 되기 전인데 어떻게 이제 폐지를 논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타임라인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요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 소득세에만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대주주라는 이 키워드를 삭제를 하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펀드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시켜서 정부에서는 세수도 좀 확보를 하고 네.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자라는 취지로 이제 금투세를 반영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약간 불평스러운 그런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이 5천만 원까지 그 네. 소득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그 이상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만약에 수익이 3억 원이 이상이 된다면 27.5%를 세금으로 네. 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로 시행이 되진 않고 어느 네.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금리와 고물가 이런 경기 침체를 좀 겪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이 어려우니까 2년을 조금 더 연기해서 2025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공약이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자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이 금투세를 폐지를 하겠다, 시행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가 있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폐지가 되면 또 세수 확보가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됐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의 그 기준 완화라는 이슈가 네네. 있었잖아요. 이 이슈가 사실상 뭐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경제 프로라든가 되게 엄청난 호재처럼 사실상 이야기가 되고는 했었지만 네. 이게 사실상 그 대주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막 수급이 몰린다라는 이벤트 모멘텀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냥 매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죠. 줄어든다라는 네네. 것 쪽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투세 폐지가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확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볼 수가 있지만 네네. 이거 자체가 막 증시에 호황을 불어넣고 수급에 몰린다 이런 거로 보기에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공매도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선을 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앞으로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환경,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식캐스터 연인님과 함께한 위클리 투자 핫이슈 코너였습니다. 한 주간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